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오늘도 역시 달달함의 끝을 보여준 식혜 커플이었습니다. 두식은 혜진의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혜진 역시 잠든 두식의 입술에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버린 혜진이었지만 두식은 이미 잠에서 깬 상태였죠. 이제 두식은 혜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네요. 9회 예고편을 보면 혜진의 아버지와 새엄마가 공진에 내려오고 두식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혜진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물론 혜진이 가짜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두식에게 부탁한 상황이겠죠. 아마도 아버지는 34살이 된 혜진이 빨리 시집을 가길 원하고 그 말이 듣기 싫은 혜진이 궁여지책으로 가짜 남친을 세운 듯하죠. 거기에 성현이 혜진의 아버지에게 살갑게 굴며 이들의 삼각관계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8회엔 추리해볼 내용이 두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변태짓을 일삼는 범인은 누구인가 하는 건데요. 범인은 술에 취해 비틀대는 초희를 납치하려 했고 그 순간 화정이 제재하며 위기를 벗어납니다. 일단 범인은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서 나와야 더욱 반전이고 극적인 재미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반전인 범인 후보는 바로 경찰관 최은철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찰이 되기 위해 한 우물을 판 성실한 경찰관 은철인데요. 혹시 그가 경찰이 된 이유가 수사망을 피해가며 이런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해서 경찰이 된 거라면? 조금 막장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지금껏 안 들키고 여성 물품을 모았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후보긴 합니다. 다음 후보는 공진동 주민센터 주무관 반용훈입니다. 일단 머리 스타일이나 체격 등이 등장인물 중 가장 유사하죠. 또한 등장인물 관계도에서 유일하게 선이 안 그어진 인물이어서 뭔가 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이 범인의 귀에 주목해보았습니다. 귀의 모양으로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은 경찰 수사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죠. 일단 범인의 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귓볼이 크지 않고 귓바퀴 위쪽이 조금 접혀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의 귀를 살펴볼까요? 먼저 최순경의 귀는 한눈에 딱 봐도 전혀 다른 모양이죠. 그리고 유력한 후보인 반주무관의 귀를 보시면 범인보다 귓볼도 더 두툼하고 귓바퀴도 확실히 다른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유력 후보들은 전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제3의 인물 혹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다음 추리해볼 내용은 바로 초희의 정체입니다. 이미 지난 7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초희가 레즈가 아니냐 하고 의심하시기 시작하셨죠. 초희는 화정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팔찌를 하고 있었으며 또 영국과의 만남도 꼭 화정과 함께 하길 원했죠. 그리고 오늘 8회 방송에서도 그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초희는 화정에게 자신이 쓰는 화장품과 똑같은 걸 선물하는데요. 화정은 완강히 거절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죠. 또한 영국은 화정에게 초희와 잘해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화정은 초희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사실 이혼한 사이에 누가 누굴 만나든지 상관없을 텐데 이런 화정의 반응도 조금 의아하긴 했죠. 초희가 레즈라는 가정하에 뇌피셜을 정리해보면 15년 전 하숙집에서의 첫 만남 이후 초희는 화정에게 자신의 것과 같은 팔찌를 선물하며 화정에게 고백했지만 화정은 이를 거절했고 슬픔에 빠진 초희는 다른 핑계를 대며 1년 만에 하숙집을 나가게 된 것이죠. 또한 화정이 영국에게 초희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초희가 레즈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말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진의 첫 번째 미스터리인 영국과 화정의 이혼 사유와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8회 초반에도 나왔지만 결혼도 화정이, 이혼도 화정이 하자고 했었죠. 즉 3년 전에 화정은 우연히 초희를 만났고 초희를 만나면서 자신도 어떤 레즈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영국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판단한 것 아닐까요? 제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런지 자꾸 생각이 막장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요. 빨리 이런 궁금증들이 다음 회차에서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